이건 철쭉인가? 철쭉. 철쭉도 벌써 휘들어지네. 모란 앞에서 뭐 물을 줬나 이렇게 뭐 물이야 이게 뭐야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야 여기가 노안당 노안당 목단이라고 드라게 목단. 빈 목단 누가 목단을 향기가 없다 했는가 향기가 진동한다 향기 있는데 라일락 못지않다 저 향기 있는데 왜 모란 아 근데 볼라비가 잘 안 나라던데 뭐 네, 이유가 따로 그런 이유가 있을 뿐이지 모라는 향기가 향기롭다 있다. 아주 그윽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노안당에 노안당 뜨락에 뜨락에 모라는 결코 늙지 않았다 네, 그렇다 그 향은 파릇하다 자, 지나가세요. 운영궁 노안당 뜨락의 모란이에요. 모란이 바야흐로 철을 만나 만개했습니다. 아 좋다.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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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꽃을 보고. 대원군의 장독대. 아, 그 뒤로. 반다고 막 이어 좀 해라. 처형을 받지. 옛날에 오수재백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아까 이제 서역에서 왔다고 희망입니다. 이제 서역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요즘에서 나와. 설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책이 크고 네. 뭐 이제 눈썹하고 네. 모든 모양으로 봐서 네. 뭐 그렇다 뭐 이제 예, 예.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깝게 보면 네. 예, 나와 있는 현재의 탈의 그 모양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림이 예, 옆, 그러니까 옆 모습이 근데 앞 모습을 보면 이게 옆에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모양이 이제 되는 형식이거든요. 원래는 철용이 신라 때
그 한 사람이 추는 것을 네. 세조 때 세종 때 와가지고 오방의 음양 오행에 맞는 춤을 네, 만들어서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네. 중하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옷은 아 이게 색깔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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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네. 다 검정 청흥 황 그러니까 팔로파 흰색 네. 검정 네, 네, 네. 오색 예 네. 색동적으로 색동이죠 네, 오색이 네, 네. 네. 이제 춤출 때도 그러니까 서로가 상극된 걸 서로 상대 또 상극 상생 이렇게 춤을 그렇게 해서 저렇게 보면 사방에서 서로 등지고도 보고 마주보기도 하고 네, 네. 춤을 추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추어보고 춤도 추고 그러려고 지금. 이거 똑같은 초형 살에다가 이제 그 색깔, 얼굴에도 색깔을 좀 조금씩 입히고. 네네네. 네. 처음은 이게 딱 동인이니까 사람이 네. 마음이 인. 네. 가운데가 신. 네네. 중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숭아도 천두복숭아를 다는 것은 그 잡기를 몰아내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요 목다 몰아는 네. 그 부귀영화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목단이 그 부귀영화 네, 네. 네. 가운데 그저 금이 탁 들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새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종이로. 네 요새는 이게 만드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런 틀에다가 이렇게 다 찍어내 이렇게 뭐 손으로 다 만들어내면 똑같은 형식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운영구 대원대감댁